자, 이번 시간의 과제는 뭔가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요거를 선택해야 되죠. 그리고 요것은 요거 밑에 있습니다. 한번 여기 있는 걸 보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 pickle은 plate 밑에 있죠. 즉, plate 밑에 있는 pickle을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plate, 그리고 pickle, 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트 밑에 있는 피클은 얘뿐만 아니라 얘도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부모로 태그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id 값인 pensy를 쓰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pensy 즉, 이 자손 선택자는 그꼭 타입 선택자, 태그 선택자죠. 그걸 쓸 필요가 없이 이렇게 id 선택자와 같은 걸로 조합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요거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요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다 애플이라고 이렇게 해봤더니 애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럼 보니까 여기 애플이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요세개 중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여기 있는 요두 개거든요. 두 개. 그리고 이두 개는 얘와 다르게 클래스 값이 small입니다. 자, 클래스 값이 small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small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즉, 점이 붙으면 클래스 선택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없애볼 건데 오렌지가 있고 여기도 오렌지인데 둘다 스몰이네요. 그쵸?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스몰이라고 이렇게 해봤더니 부르르 떠는 게 얘도 부르르 떤단 말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를 보니까 얘는 애플의 스몰입니다. 얘와 얘는 오렌지의 스몰이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오렌지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건 어떤 뜻이냐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오렌지 중에서 클래스 값이 small인 태그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죠. 자, 이번에는 미션이 뭐냐면 벤또 위에 있는 small 오렌지들을 선택하라는 거네요. 자, 여기 되게 쉬워 보이는데 벤또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small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벤토라고 하고 벤토 밑에 있는 스몰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얘까지 선택이 되죠.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되겠어요? 이 빨간색은 애플이고 얘는 오렌지니까 벤토 밑에 있는 모든 오렌지 중에서 클래스 값이 small인 element라는 뜻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요 플레이트들을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데 우선 지금 얘와 얘는 둘다 플레이트죠. 그래서 플레이트라고 하고 제가 이렇게 하면 얘네 둘은 선택됐지만 얘는 선택을 못했습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벤토라고 써주고 여기에다가 콤마를 찍어주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플레이트와 모든 벤토 둘 다를 선택하는 선택자입니다. 엔터. 이거 되게 중요한 선택자예요. 자, 이번에는 유니버셜 셀렉터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있는 모든 엘리먼트를 다 치우라는 뜻입니다. 자, 그때는 뭘 쓰면 된다고 여기 나와 있냐면 요걸 쓰면 됩니다. 별표. 별표는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태그를 가리키는 선택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냐면 자, 여기에 보니까 얘, 얘, 얘네요. 이것들 딱 보니까 접시 위에 있네요. 접시 위에 플레이트 밑에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플레이트 밑에
리스트에 있는 태그들인데 얘와 얘와 얘는 공통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플레이트 밑에 있는 모든 태그라는 뜻에서 이렇게 그 별표를 해주면 이렇게 다 날아가는 거죠. 예. 하나만 더 하고 영상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애플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예. 여기 있는 요 애플들은 어떻게 선택하면 되는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이딩하는 어떤 그 취지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취지를 잘 살펴보면은 A 플러스 B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Sibling Selector라고 되어 있습니다. Sibling이라는 것은 요거는 뭐 이렇게 형제, 자매라는 뜻이에요. Sibling이라는 것은. 그리고 Adjacent라는 것은 인접한 이란 뜻입니다. 즉 A 플러스 B라는 것은 A와 B가 서로 같이 나란히 놓여있을 때 요 두 가지가 동시에 선택된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까불고 있는 이 두 친구들은 누구 옆에 있나요?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트 옆에 있습니다. 얘도 플레이트 옆이고 얘도 플레이트 옆입니다. 자, 이때에 여러분이 플레이트 더하기 애플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뭐냐면 플레이트 옆에 인접한 애플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플레이트는 선택이 안 되고 애플이 선택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사라지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연속성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도 좀 해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General Sibling Select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Sibling은 형제고 General은 일반적인, 포괄적인 이란 뜻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A에서 B 사이에 이렇게 물결을 치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어떤 뜻이냐면 A에 인접해 있는 모든 B란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렇게 까불고 있는 친구들은 누구예요? 여기 있는 피클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피클든은 벤토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벤토라고 하고 피클이라고 하는데 요 옆에다가 물결을 쳐주면 더하기를 하면 하나만 되는데 물결을 하면 마지막 피클까지 모든 피클이 다 선택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됐으니까 여기서 끊고 나머지 게임 계속해 나가시죠. 여러분들 직접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저한테 설명을 듣더라도 다시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